거기서 한 단계 발전할 때 보면 약간 뭔가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거든요. 네. 시원하게 국내외과 공유 선수가 첫 득점 만들어냅니다. 그냥 내가 치고 싶은 두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. 무시무시하네요. 네. 보통은 편한 두께로 치기가 좀 애매한 상태에서 키스를 빼야 된다면 두껍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지금 보십시오. 얇게 치면서 그냥 꺾어놓지 않습니까? 네. 아무래도 두껍게 치는 게더 힘들거든요. 근데 저 얇은 두께에서 저렇게 저속도로 꺾었을 때 공이 어떻게 간다라는 게, 그게 이제 저 선수의 감각이죠. 예, 리허설 없이도 저렇게 정확하게 가네요. 네. 2세트에서 김진아 선수가 치려고 했던 뒤로돌려치기가 사실 이 정도 두께에서 꺾이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네. 네, 아무래도 남자 선수들과 여자 선수들의 이 배팅의 차이, 이런 데서 오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. 맞습니다. 1세트에 신정수 선수가 실수했던 뒤돌리기도 같은 방식이에요. 네. 얇게 치면서 꺾을 수 있는 그 속도와 파워,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. 두 선수 뭐 굉장히 기분 좋게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. 전 세트 뭐잘 치기도 했고, 지금 팀 분위기도 좋고. 그렇죠. 뭐 2라운드 초반에 뭐 4대3 역전패를 계속 연거푸 당하고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었는데, 그 이후 지금 3연승을. 응우의 꼬공우의 선수 지금 뭐 뒤로 돌려치기 원 없이 시원하게 치면서 그동안 쌓인 것들 다 털어내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쿠션에 와서 노란 공이 쿠션에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갔거든요. 네. 그 이유는 떨어져 있으면 맘 놓고 뒤돌리기를 또 시도할 수 있어요. 근데 붙어 있으면 뒤돌리기를 시도하기가 어렵죠. 예민하죠. 뭐 네. 칠수야 있겠지만. 자, 일단 뒤로 돌려치기를 시도를 하는데 당점이 조금 아래쪽으로 가는 것 같긴 해요. 네, 과감합니다. 네. 아낌없이 쏘는 응우엔. 참, 그런데 묘하게 공이 칠 만한 공이 계속 나옵니다. 네. 어찌 보면 포지션 플레이도 중요하지만 웅윤 선수 입장에서는 이 짧은 경기에서는 일단 득점 하나가 더 중요하다,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어지간한 공은 포지션 플레이보다는 확실하게 맞추는 법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뒤돌리기 대전. 이거 너무 얇은 거 아닌가요? 짧게 파박 돌아서 아, 나올 것 좋네요. 같아요. 네, 좋아요. 들어갑니다. 2번 공격도 결국은 뒤로 돌려치기로 출발하는 대회전. 자, 뒤로 돌려치기 시리즈로 5개 득점 성공하면서 장타 하나 뽑아냈습니다. 자신의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걸 아마 충분히 보고 있을 거예요. 네. 자. 남편의 멋진 모습으로 태교를 하고 있는, 그렇죠. 또 아이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아빠. 네, 앞돌리기 짧게로. 이게 참 어떨 때는 포지션 플레이를 굳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 치는 게 마음이 편할 때가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도 공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, 지금 그런 공들이 지금 뭐 쑥쑥쑥 나오고 있어요. 그렇죠. 아, 좋습니다. 네. 깨끗하네요. 11점 재면 지금쯤 퍼펙트 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텐데, 15점 재여서 아직은 많이 갈 길이 멉니다. 자, 지금 마지막 득점 되면서 공이 약간 이상하게 맞아서 처음으로 지금 시련이 한번 왔어요. 네, 이게 득점이 없을 때 찾아오는 거랑 다득점일 때 찾아오는 건좀 천지 차이예요, 자신감이. 지금 이게 자세가 나옵니까? 정말 대단하네요. 왼손이니까. 이걸 친다, 이렇게 그냥 바로 간다고요? 아, 네. 아니, 이렇게
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시원하게 칠 줄은 몰랐어요. 와. 그만큼 지금 뭐 경기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예. 또 하나하나 풀어내는데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. 네. 치도라.